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마이커피의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물의 온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요즘에는 브루잉 커피를 내릴 때 물의 온도가 일정 범위 안에만 들어가면은 크게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요즘 나오는 커피들의 어떤 추세라던가 퀄리티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은 그렇게 근거 없는 이야기는 사실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커피 변수들을 잘 맞추셨을 때 여러분들이 92도에 내리던 95도에 내리던 사실 다 맛있는 커피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커피 추출하고 물의 온도에 관계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사실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물의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과대 추출될 확률이 높고요, 낮으면 낮을수록 과소 추출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거를 실제 추출해서 어떻게 적용을 시켜야 되는지, 그 부분이 제일 큰 문제가 되겠죠. 실제로 커피를 내리기 전에 주전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드릴게요. 보통 이제 집에서는 이렇게 생긴 물포트를 갖고 물을 이제 끓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텐데, 실제로 이제 물이 끓을 때 온도를 체크를 해보면은 거의 99도 가까이 올라가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실제로 이 물의 온도를 이런 드립 주전자에다가 옮겼을 때 과연 물의 온도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한 4도, 벌써 지금 94도, 95도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끓인 물을 주전자에다가 넣었을 때 제가 봤을 때 이런 실온 상태에서는 거의 최소 4도에서 5도 정도는 물이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이제 물 온도를 낮추려고 이렇게 서버에다가 이렇게 식혀갖고, 네, 이렇게 다시 주전자에 부어갖고 물의 온도를 맞춰주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한 번만 하셔도요, 네, 물의 온도가 거의 한 3도에서 4도 정도가 더 떨어졌죠. 그러니까 요거를 너무 많이 과하게 하시면은 진짜 물의 온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은 자기는 굉장히 뜨거운 물로 내리고 있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물의 온도를 재보면은 뭐 86도, 심지어 그 이하의 물을 갖고 브루잉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실제로 추출을 한번 해볼 건데 먼저 내릴 커피는, 네, 일단은 과테말라 커피고요. 그렇게 진하게 볶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그렇게 연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브루잉에서는 딱 중배전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은 될 것 같은데, 요거를 하나는 88도로 내리고요, 하나는 95도로 해갖고 한번 추출을 해서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88도짜리 물로 추출을 먼저 시작할 건데, 네, 드리퍼 중심부의 온도를 한번 재가면서 추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8g 온도를 사용했고요, 물은 270ml 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40g 넣어주고, 불림했을 때 중심부의 온도는 대충 한 65도 정도가 나오고 있네요. 1차 추출 부었을 때는 지금 한 76도 정도까지 올라가고 있고요, 2차 추출했을 때는 한 79도 정도까지 물의 온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80도를 못 넘긴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한 95도, 6도 정도 되는 물로 한번 추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불림할 때 온도는 71도, 아까보다는 한 5도에서 6도 정도 더 올라간 게 확인이 되셨죠. 네, 1차 추출인데 거의 79도를 넘어가고 있죠. 2차 추출은 한 84도 정도, 아마 여기서 거의 움직이지 않을 것 같아요. 네, 86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를 추출을 해봤는데 실제로 농도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38, 1.41. 네, 그래서 두 가지를 지금 농도를 측정을 해봤는데
두 개가 거의 비슷하죠. 사실 제 생각에 중배정 같은 경우에는요, 물 온도 때문에 과소 추출되고 과대 추출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한번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88도로 내린 거. 일단은 굉장히 클린하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선명합니다. 그리고 단맛도 잘 느껴지고 쓴맛은 솔직히 그렇게 많이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95도로 내린 거 한번 마셔볼게요. 일단은 88도로 내린 것보다 조금 더 맛이 더 복잡하고요. 무엇보다도 좋은 게 질감이 88도로 내린 것보다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드리퍼 내부의 온도가 한 80도 정도까지만 충분히 끌어줄 수 있는 물의 온도, 아까 이 실내 기준으로 하면은 88도, 89도 정도가 마지노선이 되겠죠. 그 정도 이상의 온도만 사용을 하면은 크게 어떤 추출이 과소 과대의 문제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대신에 맛의 스타일은 확실히 다른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출을 할 때 조금 더 깔끔한 맛을 원하시면은 물의 온도를 낮춰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복잡하고 조금 더 질감이 좋은 커피를 원하신다라고 한다면은 물 온도를 올려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신맛 같은 경우에는 88도로 내린 게 아주 살짝 아린 맛이 나기는 하지만 솔직히 얘기해서 둘 다 맛은 괜찮습니다. 네, 두 번째는 약배정 커피를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티오피아 커피고요. 딱 보셔도 정말 약하게 로스팅된 커피죠. 보통 우리가 이제 약배정 커피를 내릴 때 걱정을 하는 게 뭐냐면은 온도가 너무 낮았을 때 식초 같은 신맛, 굉장히 찌르는 듯한 신맛이 걱정이 돼갖고 물 온도를 과하게 올려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잠깐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약배정 같은 경우에는요, 물 온도를 갖고 신맛을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요, 분쇄도를 가지고 신맛을 맞추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신맛이 많이 느껴지는 이유는 당연히 이제 커피가 갖고 있는 산성분 때문인데요, 이 산성분들은 거의 대부분 물에 잘 녹는 수용성 물질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88도로 내리나 95도로 내리나 사실상 뽑아내는 산성분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왜 낮은 온도에서 내렸을 때 식초 같은 신맛이 나느냐? 신맛이 많이 추출된 게 아니고 신맛을 제외한 나머지 맛들이 비교적 적게 추출이 되었기 때문에 밸런스상 신맛이 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결국 과소 추출 때문에 일어나는 맛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약배전을 과소 추출을 피할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해야 되고 제일 좋은 방법이 바로 분쇄도를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은 분쇄도를 조절을 하게 되면은 추출 시간이 굉장히 과하게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약배전 같은 경우에는 가뜩이나 느린데 분쇄도까지 얇게 하면은 굉장히 많이 느려지겠죠. 오마이커피에서 브루잉 커피를 내릴 때 푸어오버 같은 경우에 2분 30초 정도를 굉장히 추천을 드리는데 약배정 같은 경우에는 저는 예외로 생각을 합니다. 워낙에 커피 성분을 바깥으로 배출하는 속도가 굉장히 늦기 때문에요, 차라리 추출 속도를 더 길게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과소 추출을 피하는 게 오히려 더 식초 같은 신맛을 피하는데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려볼 건데 하나는 아까 내린 거랑 거의 비슷한 정도의 굵기, 그래도 굉장히 얇게 분쇄된 편이거든요. 이거 하나 하고 나머지 하나는 그거보다 더 굵은 원두를 사용을 할 거고요. 물의 온도는 한 90도 정도로 같은 온도로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 26초고요. 확실히 추출 속도가 많이 늦죠. 네, 한 1분 정도 추출 시간의 차이가 나네요. 추출 시간 자체가 굉장히 달랐기 때문에 농도를 비교하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맛의 스타일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는 게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추출된 것을 한번 맛을 한번 봐볼게요. 일단은 굵은 분쇄도로 내린 거. 일단은 농도도 농도지만
신맛 자체가 굉장히 아린 맛이 뒤에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리고 약간 문제점이 뭐냐면은 질감 자체가 약간 좀 밀가루 맛 같이 조금 꺼끌거리는 그런 느낌이 조금 나고요. 단맛도 별로 없고 쓴맛은 뭐 당연히 없고요. 네, 뭔가 많이 결여된 느낌의 커피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가늘게 분쇄해서 내린 거 추출 시간 1분 더 걸렸던 그 커피 한번 마셔볼게요. 일단은 아로마도 얘가 더 훨씬 더 강렬하게 나고 있고요. 네, 확실히 신맛 자체도 굉장히 밝게 느껴지고 거기에 뒤따라서 단맛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질감에서 밀가루 같은 느낌도 많이 사라졌고요.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얘는 밸런스가 많이 무너졌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쓴맛은 없지만 그래도 신맛이라든가 단맛, 약간 새콤달콤한 느낌의 커피라고 말한다면은 얘는 그냥 시큼한 커피? 약간 그런 커피가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 같은 온도지만은 분쇄도를 바꿔서 맛있게 만드냐 맛없게 만드냐가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가끔씩 이제 약배전 커피를 너무 낮은 온도로 내렸을 때 오히려 쓴맛이 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요거는 정말 제대로 보신 게 맞습니다. 산성분은 신맛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약간의 쓴맛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밸런스 자체가 이것처럼 많이 무너졌을 때는요 산성분이 갖고 있던 그런 쓴맛까지도 입에서 느낄 수가 있으니까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것은 바로 중배전 이상 진하게 볶인 커피를 내릴 때 물 온도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일단은 이번에 내릴 커피는 이제 과테말라하고 브라질하고 블렌딩 된 커피고요. 사실 요거는 이제 에스프레소용으로 볶은 커피인데 요거를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진하게 볶인 커피를 먹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높은 바디감, 중후한 바디감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런 바디감을 느끼는 거 하나하고 두 번째는 단맛이랑 쓴맛의 조화, 즉 비터스윗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달콤 쌉싸름한 그런 맛들을 즐기기 위해서 진한 커피를 많이 마시게 되는데 결국 단맛이 충분히 나온 상태에서 쓴맛이 단맛을 너무 방해하지 않는 한도 내로 추출을 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쓴맛이라는 게 과다하게 추출이 되어서 나오는 쓴맛도 있지만 이렇게 진하게 볶인 커피 같은 경우에는 이 커피 자체가 쓴맛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과다 추출될 위험성을 제거해내는 게 제일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제가 제일 추천드리는 방법은 푸어오버에서는 물 온도를 갖고 쓴맛을 줄이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분쇄도를 굵게 해서 쓴맛을 줄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되면은 바디감이 많이 없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만족스럽지 못한 커피가 나올 확률이 높고요. 굳이 분쇄도를 올려서 추출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푸어오버보다는 그냥 핸드드립, 정드립 방식을 더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추출을 해볼게요. 하나는 똑같이 18g 넣고 88도로 한번 내려보고요. 두 번째는 똑같이 18g에다가 정드립으로 대신에 물 온도는 94도로 해서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2분 30초. 네, 이번에는 정드립을 할 거고요. 서버만 0점을 잡고 추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180ml 정도 나오면은 마칠게요. 추출 시간은 2분 정도. 네, 그래서 하나는 푸어오버, 하나는 이제 정드립을 해서 내려봤는데 한번 맛을 한번 볼게요. 네, 일단은 단맛도 정말 좋고 아까 얘기했던 비터스윗도 정말 잘 살아났습니다. 아주 약하긴 하지만 약간의 신맛도 조금 느껴집니다. 요거는 확실히 조금 장점이네요. 네, 제가 봤을 때 푸어오버에서 중배전 이상 좀 진한 커피를 내리실 때는
88도에서 90도 정도 사이 물을 사용을 하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정드립으로 내린 거 한번 마셔볼게요. 일단은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게 신맛이 얘보다 정드립이 조금 더 강하게 납니다. 물론 강하게 볶였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스러운 신맛은 아니고요. 오히려 맛을 조금 더 다채롭다라고 느낄 정도로 네, 푸어버보다는 정드립으로 내린 게 조금 더 맛이 괜찮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바디감 자체가 원두를 조금 굵게 갈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거의 비슷한 정도로 추출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농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정드립으로 내린 게 아주 살짝 더 진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정드립을 하실 때는 굳이 낮은 온도까지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굵기 같고 이미 과대 추출될 위험성을 많이 줄여놨기 때문에 온도는 그냥 평소에 내리시던 대로 한 92도에서 94도 정도 물 온도를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물 온도에 대해서 배전도별로 좀 끊어서 설명을 좀 해드려 봤습니다. 네, 앞으로도 브루잉에 대해서 좋은 팁들이나 이론 같은 것들이 있으면 꾸준히 영상으로 만들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요. 다음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